동에 서해 대전에 우리 아름다운 오금공 회원님 왔는데요. 예. 이번에 우리도 12월 달에 서해 대전 전시회 또 성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 인사동에 잠깐 뵀는데 거리 보니까 좀 살아났더라고요. 네. 아이고야. 저기 모임 니그가 있을 것 같은데. 대표로 안 왔으면 네, 이국일 선생님 아침부터 몇 시 왔는지 잠깐 말씀 좀 하실지. 지금 7시 나왔습니다. 7시에 예. 어디서 지금 자리 뭐 낙향은 아니죠? 뭐라 그러나 그건 귀향인가? 귀천인가? 낙향은 낙향이라고 그러대요. 낙향은 아니야. 아니 그 본래 예. 제 고향을 예.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, 예. 그냥 그 시골로 내려갔다. 아 시골. 글쎄. 그렇게 얘기하는. 그 한국말로 다 하지. 그냥. 네. 같은 뭐 같은. 네. 좋게 얘기하는. 글쎄. 귀향이고. 네. 네. 저 인사동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. 이게 작가 선생님이신가? 네. 아 다들 작품이 좋아요. 그 가을이라 그런지. 가을이라 그런가. 옆에 거에 남길게요. 우와, 이 다리미 혹시 아시나요? 이 화로가 이렇게 작네, 이건. 네, 가을 맞습니다. 가을입니다.
이제 들어가세요. 네. 야, 마스크 잠깐 벗어요. 나도 요리가 많이 시작한 적 없어요. 무지 방금 한 언니한테 따라 먹었나 본데. 야, 이거 모르죠. 하나 나가. 여기서 찍으신 거예요? 이거는 두 번 다 들었어. 너는 말차라네. 배추차, 너 말차 올려. 여기가 서울 중심가라는 게 참 느끼지가 않죠? 운치가 있습니다. 이 봉평에 계신 이구일 선생님 가져오신 겁니다. 이게 냄새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. 네. 조용 갤러리로 가는 거죠? 네, 거기 가야지. 네. 아, 이제 가을이. 이거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떨어질 거리 아마. 이거 단풍잎. 왜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넣어서 금방 내다 잎을 떨궈 버리는지 모르겠어요. 가을의 연탕입니다.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일주일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요? 이 예쁜 단풍 다 풀을 다 벗어 버릴 때가. 아, 인사동이 좀 살아났어 그래도. 네. 아,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어. 이러니까 완전히 안 했거든요. 아, 깜짝 놀랐어요. 여기 저번에 저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없었는데. 아, 네. 다시 살아났어. 글쎄 경제도 하여튼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인사동이 인사동 멋이 없어요? 우리 고유의 상품 같은 거는 그 맨 중국에서 들어온 거 누가 보면 이게 맞아요. 그리고 그 자꾸 아까 그 저 한국 미술관은 그래도 우리 풍이 나잖아요.
근데 뭐 이렇게 자꾸 현대식 건물만 쓰고 이 사람들도 네. 세월이 흘러간 네. 것도 지켜갈 수 없는 글쎄. 인사정도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정책적으로 좀 이럴 때 좀 옛날 고풍이 있게 그냥 너무 뭐 물론 별건 아니지만 현대식 건물이라도 여기 앞이라도 이렇게 저 뭐야 인테리어도 외부 장식이라든가 이건 그대로 옛날 거네 그 건물이 그래도 여기 오면 그나마 여기가 그나마 옛날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보이고 그나마 그래서 여기 모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5060 소화 전시회 그리고 문화 소화 대전이 열리는 12월 14일부터 21일이죠. 여기 저기 조용 갤러리입니다. 조용 갤러리. 조용 갤러리입니다. 조용 갤러리. 좀 있으면 회원들이 올 것입니다. 조용 갤러리 있고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군요. 대체 40조 준비하고 있어요. 30장. 예, 그렇죠. 그보다 이제 T자로 할 필요도 없고. 조용 갤러리. 조용 갤러리. 네. 저 카페주기님 이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? 예? 이 장소가 예, 저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 12월 14일부터 우리가 저기 예. 20일까지 예.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 20일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오공육공하고 서해대전 있죠? 예, 문화 서화대전입니다. 서해대전 네. 같이 합동으로 여기서 전시회를 할 겁니다. 예, 금속입니다. 여기 장소가 많은 회원들이 좀 와서 좀 구역대에서 좋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카페지기님 이거 이제 한 번 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참 좋은데요. 예, 예. 예 그렇죠. 저, 우리, 그, 5060 그 카페, 그 미술 동호회인데, 그 작품 싼 가격으로 이렇게 전시도 하고, 혹시 가능하면 판매도 되고,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. 예, 예. 예 그러면, 그래서 뭐 그렇게. 요번에도 보니까는 가격을 갖다가 좀 싸게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, 적은 돈으로 네. 이렇게 귀한 작품을 갖다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네, 요번에 되고 또 하여간 그 우리 그 회원들한테 그날은 그 한 일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예. 네, 일주일 동안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여기서 끼다니고 동호회고 송년회도 하고 모임을 좀 가져라 여기 좀 그 관람을 해라 그리고 각 그런 그 뭐 느림 사냥방이다. 그리고 느림 사냥방 이름으로 거기 화환도 좀 전시 좀 하고 예?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많이 좀 해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뭐 지킴이 이름은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쪽지가 왔어. 나는 왜 안 지켜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서로 와서 여기 지킴이를 갖다가 좀 해줬다고 예?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. 근데 작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주 시간이 있는데 아마 저기 종합리에 끝날 거로 봐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좋았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뭐 요즘